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10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데요 우리 박수치면서 또 화이팅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시고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 악화되고 있고 멕시코에까지도 관세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120일 240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무너졌었는데요 자 빠르게 시장에서 멕시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추가로 대립각 세우고 싶지 않아서 전전일이죠 멕시코 하고 미국하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주요 골자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부위 미국의 남부 쪽에 국경 멕시코 접경 지역이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멕시코가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하겠다 이러한 합의를 함으로 해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시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존스 1.02% 상승했고요 6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요 나스닥도 1.66% 상승 자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도 1.15% 상승 자 독일도 0.77% 상승 20일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도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 강하게 표명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가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쓰게 되어 있고요 경기가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해서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시중에 많이 자금이 불려있던 것을 이제 걷어들인 정책을 쓰는 건데 자 반대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알 수 있겠죠 자 5월 고용 지표가 미국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더 높아지겠네 라고 시장에서 기대감 더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일본에서 6월 28일 29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하겠다 해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20% 일부 종목에 대해서 25% 과세 2주간 연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고요 자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5G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발언도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비핵화 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무역 관세 전쟁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 흑자가 너무 우리한테 너무 흑자 많고 우린 만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거 가만 보고 있지 못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구실이지 사실은 전 세계 패권을 중국이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걸 그냥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미국은 또 어떻게 맞대응을 합니까 자 인도 태평양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름으로 해서 또 중국의 강한 또 반발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세계의
증시는 급변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67%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목요일. 자, 외국인이 2,412계약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선물 옵션 이제 요동을 좀칠 겁니다. 여기에는 별로 가능성 없는 겁니다만 100% 상승했고요. 자, 50% 상승, 40%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아침에 들어오시면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에게 쌍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강한 반등세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3일 매수세 들어오다가 좀 주춤해요. 다만 다행인 것은 기관이 그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받아주니 크게 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이야기 좀 해오고 있는데요. 자, 36일 상승했고, 34일 하락했고, 이제 35일째입니다. 그죠? 날짜는 저번 주에 매치 되니까 충분히 갈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적중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 의견, 또 퍼펙트하게 맞춰냈고요. 자, 날짜가 매치되니까 이번 주에도 상승적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다. 자, 20일 밑에 탄탄하게 받쳐놓고 여기 반등을 해낼 때 강한 장대 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체크하면 되느냐? 여기 20일 라인인 2057 라인, 여기 저점이죠. 여기를 안 깨고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를 안 깨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요. 유력 갈 때는 강하게 돌파해서 21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지 여부. 2100 올라가도 무너졌던 2125 라인이 저항을 받을 겁니다만, 자, 그 부분 체크하셔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자, 여기 20일과의 이격이 좀 있긴 한데, 이격이 있다 해서 너무 강하게 밀려버리면 좀 곤란하고요. 전일, 저점 라인인 710 정도, 잘 지켜내는지 여부, 712 정도 잘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자, 결론은 조정은 가볍게 받고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선물이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매도 했던 것 환매수하면서 상승 견인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콜옵션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지 풋옵션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지 여부 판단하시면 또 시장 판단하기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종목,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 저번 주 불을 뿜었습니다. 다 뻘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닥터K가 여러분들께 한30% 가까이 수익 지금 올려주고 있는 종목, 슈프리마. 자, 5G, 그 다음에 핸드폰 부품, 자동차 주가 강하다고 그랬고, 그대로, 포트폴리오, 에서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20일 올라타는 지점에서 4, 5%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자, 지금 한 25,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토탈 3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들고 있다. 아직도. 자, 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했고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들고 갑니다. 오늘 상황에서 조금 흔들림 나오고 나면 비중 조금 축소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자, 신고가까지 깼고, 자, 기관 외국인 최근에 관심이 있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 종목인데 쉽게 던지지 않는다. 홀딩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상만사님 반갑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 중 IT 전기전자 중에 다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고, 하이닉스는 다시 여기 저점 무너지는 거 확인되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너무 낙폭화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화웨이발 악재에 조금 직면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미국은 화웨이한테 협조하지 마라 그러고, 중국은 입장 확실하게 해라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 보복을 한번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정부가 스탠스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제 조건 달지 않습니까? 저점 깨지면 던져버리고요. 아니면 반등 나오면 먹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상향으로 다 돌려낸 백색가전, 실적 괜찮은 LG전자로 들어갔다. 그죠? LG전자 기관 외국인 그냥 막 사들어옵니다. 당분간은 LG전자가 IT 전기전자에서는 괜찮을 거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팔아먹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1만 9천에 사서 13만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5% 또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 여기까지 10% 이상 떠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어떻게 추세 상승 추세 유지되면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올 만큼 온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다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강세라 그랬는데 손가락 빨면 안 되겠죠. 어디로 들어간다? 현대모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탄탄하게 다 받쳐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오기 충분한 모양이고, 자, 승부 걸었어요. 셀트리온, 자, 여기 19만 원대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지금 저항권인데 양호하게 저항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한다면 20만 5천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고, 만약에 좀 처진다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19만 4천원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은 일단 조금 축소했다가 20일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가능하다. 19만원. 그렇게 전략 제시하겠고, 셀트리온이 지금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경롱, 남북 경협 간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5%대 이상 상승 중이고, 추가로 4% 이상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예이야! 남북 경협 간다 그랬어요. 자,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붙은 판국에 북한까지 적으로, 그러니까 저 두려워서가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단단하게 뭉쳐져 버리면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미국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호재, 아마 G20 인근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좋은 소식 넣어가면요, 이거 올라가요. 그때까지 뭐 기다리진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탄탄하게 우상향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기관 외국인 조금씩 관심 있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샀다 하면 20% 먹는 거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여기 사서 그냥 15% 이상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포인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향하는 거 눌림목 구간. 지지권에 사서 그냥 안 깨지니까 쭉 들고 가다가 이것도 어저께 다 던졌어요. 어저께. 이유는 똑같아요. 코스피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다 던져주자. 근데 안 무너지네요. 야, 끝내줘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자, 대덕전자 여기서 딱 기다렸다가 5G 넣어야 되겠으니까 와이솔 이런 거 먹었습니다만, 와이솔도 많이 먹었어요. 자, 여기 사서 여기가 팔아먹었어. 그죠? 대덕전자 딱 기다렸다가 타이밍 나오니까 샷 바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 LG생활건강 적당히 실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No problem. 삼지전자, 예야, 여기 사자마자, 그죠? 올라갔어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9% 이상 올라갔는데, 3% 더 가겠다 그러네? 예야!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방송 시청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시장 안 좋을 때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는 것마다 15%, 20%씩 막 수익 나고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플러스 나는데 왜 방송을 많이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방송했는데 시청률 많이 나오지 않으면 힘 나겠습니까? 힘 빠지거든요. 그죠? 시청률 많이 올라봐야 뭐 그렇습니다만 평소보다 너무 저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주말간에 곰곰이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뭐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억지로 뭐든지 되는 건 없다 생각하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내용 괜찮을 겁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잘 없다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포인트,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포인트 있다 생각하니까, 방송도 시청 많이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다 빨갛습니다. 다 빨개. 시장 밑으로 깨질 때 현금 100% 의견. 시장 반등하기 전 저번 주 금요일 날 포트폴리오 100% 의견.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강한 상승. 시장 판단 퍼펙트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시리님 반갑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다 올라가. 삼지전자 5% 올라가. 야. 슈프리마 죽을 줄 몰라. 현대모비스 사자마자 2% 가네. 예야. 셀트리온 양호. LG생활건강 사자마자 가네. 홀딩. LG전자 가네. 경농 5%대 가네. 예야. 대덕전자 2% 가네. 흥분 안 할게요. 그죠? 이렇게 얘기야 하는 거 이것도 듣기 싫어하는 분 계시겠죠? 야, 오늘만 같으면 요즘만 같으면 너무 좋겠죠, 시리님. 닥터K 그죠?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날라댕긴다 그랬어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에 막 4%, 5%짜리 수두룩합니다. 그 앞에 먹은 거또 있어. 슈프리만 30% 넘어가고 있어요. 야, 그죠? 잡주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잡주 없어요 여기. 전부 빨개. 자, 하락장에서 만신창이 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장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다면 닥터K와 함께 하시죠. 유료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납부하시는 회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추천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추천주를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다. 모든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 잘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0.6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58% 상승 중입니다. 전일과 비슷한 양상을 가져오면 안 좋아요. 뭐다? 갭 상승했다가 여기 앞전처럼 쭉 밀려버리면 안 돼요. 갭 상승했는데 여기 2080 여기를 딱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 나와야 좋은 겁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추가 상승하지 못하게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148억 매수 중이고요. 자, 외국인이 한 3일 쉬었는데 강하게 1000억, 2000억 좀 들어오기를 매수세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갭 상승했기 때문에 전일 고점대 716 여기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21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베리 굿입니다.
자, 개인이 풋으로 조금 몰리는 건 좋고. 주말에 공부했다고 댓글 남기는 분이 우리 K님하고 시리님하고 세상만사님은 평소에 많이 남기시고 여기 지금 그래도 인사 한마디라도 남기시는 분 대박님도 뭐 간간히 공부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는 공부 안 하시는 겁니까? 공부할 가치가 없어 보이세요?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그만한 내용 알려주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도움된 내용이다 생각하니까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지전자 8.8% 예야! 이거 무료방 추천주예요. 무료방 추천주 삼지전자 경농 현대모비스 다 날라가네. 빠르게 보유 종목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슈프리마. 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크게 안 밀리면 더 홀딩 가능해요. 35,000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합니다. 자, 시리님 이렇게 딱 날려드리면 알지 이제. 그죠? 뭘 말하는지. 아, 여기 안 깨지면 들어가란 말이네. 딱 알잖아. 그죠? 일일이 말 못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채팅방이 다못 날려요. 바빠요. 다 알아들을 겁니다, 이제. LG전자. LG전자, no problem. 이건 그냥 들고 갑니다, 그냥. 현대모비스 사자마자 올라가. 올라갈 거 많이 있어, 이거. 24만원까지 노립니다. LG전자 외국계 매수 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뭐, 빵상빵상. 됐고. 빵상은 아니네. 매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양호 홀딩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19만 6천원 지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경농 야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왔거든. 볼린저밴드 상단 왔거든. 자야 남북경유 나르잖아 그지? 요 와. 목표 찍는 거 놨어요. 남북 경협 불을 뿜고 있어요. 남북 경협 쪽 들어온다 그랬어. 퍼펙트. 그냥 뭐 어중간하게 맞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져. 그냥 대덕전자 도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 게 없어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이런 거 꼭대기 날라간 거에 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사회가 여기 조금 챙겨먹고 다시 추가 매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홀딩 5G 날라가는데 더 홀딩 야 햇빛 산거 최고 많이 날라가 삼지전자 12% 넘게 간다 예야 아 LG생활건강 홀딩
5G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헬지 생각은가 더 살 수도 있는데 일단 대기입니다.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죠. 아, 이거 미쳤어. 삼지전자. 와. 뭐 심심찮게 막 10% 12% 막 나와요. 그냥. 자. 갭 상승 이후에 밀리는 듯 하다가 안 밀리고 그냥 스톱했어요. 좋은 겁니다, 현재. 자, 코스닥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 자, 경롱은 시리님, 경롱 4분의 1 던지라는 메시지 받았죠? 경롱 조금 챙깁니다. 다 안 던져. 4분의 1만 던져. 왜? 와, 더 간다 그런데. 상관없어. 4분의 1 던지랬어. 저번처럼 이렇게 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볼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4분의 1만 던졌습니다. 야, 더 간다, 더 가. 4분의 3 들고 있어요. No problem. 잘 챙기면서 가야 돼. 야. 시리님 던졌다 안 던졌다 못 던졌으면 그냥 들고 가. 요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다 1 못 던졌다 2 못 던졌으면 제수 4분의 1만 던지랬는데 더 가네. 못 던졌으면 제수 들고 가세요 그냥. 던지라고 사인 드렸는데 왜 안 던지는데 그런데 그죠? 제수는 받았는데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던져 이러면 딱 던지셔야 돼, 던지셔야 돼요. 4분의 1 다 던지라 안 그랬잖아. 그럼 여기 주 쳐지는 거 또 놓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자료, 지나간 자료로 그냥 뭐 자기 조금 먹었을 때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방송 생방송으로 다 여러분들께 녹화한 부분 다 올려놨고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잡주가 없어요. 자, 다른 유료방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해가지고 몇십 프로 먹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까질 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죠? 닥터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면서도 사고팔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잘 적용해서 최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검증해보시고 지나간 방송들 검증해보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남북 경협이 불뿜어요. 보고 있는 것 중에 최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시리님 여기 딱 깨지면 17,000원 깨지면 이번엔 3분의 1 던지세요. 이번 3분의 1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더 잘 가야 되는데 여기 17,000원 깨지면 17,100원 깨지면 3분의 1 던지세요. 그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야 돼요. 잘 끌고 가야 수익 확대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경롱도 10% 가까이 먹은 거 아닙니까? 16,000원이 단가인데
그죠? 1200원 올라갔잖아. 10% 아직 좀안 됐네. 자, 남북경협. 그죠? 남북경협 강하고, 5G, 딴 거보다 유독 강하고, 그죠? 그게 업종 내 순환매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애들 부담대가 못 가요, 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5G 안에 좀못 갔고, 괜찮은 애들 뭐 없나 하면서 돌아오는 게 순환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 추석 채권기 1번 둘러. 예, 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괜찮다 그랬어요, 자동차.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양호하고.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패죠. 코스닥을 적당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슈프리마 저기 위에잖아. 슈프리마. 슈프리마 절반 던지면서 갑니다. 시리님, 슈프리마 절반만 던지세요. 얼만큼 왔어요?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 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오늘 휴대폰 부품주 여기 슈프리마 꼭대기 중에 꼭대기입니다. 잘 챙기는데 주력합니다. 시그널 막 날라갑니다. 잘 보고 그대로 준수하세요. 이제 안 쳐다봐요. 먹은 거잘 챙깁니다. 왜냐면 볼벤 상단이거든요. 뭐다? 여기 중심권에 들어가가지고 볼벤 상단까지 10% 가까이 먹었어요. 그럼 됐어요. 자, 대덕전자는 5G 중에 아직까지 좀갈거더 남았기 때문에 좀더 홀딩합니다. 야, 삼지전자의 13.6%가, 야. 와, 미치겠네. 좋아서 죽겠네.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추천했어요, 이거. 무료 추천. 그죠? 와, 지금 몇 프로 나르는 겁니까? 20% 가까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무료방 추천, 뭐, 몇 프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냥 안전한 걸로. 잡초 아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불로시 추는 거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 한 분은 지금 홍콩 출장 가셨는데, 이 포트폴리오 다 들고 출장 갔는데, 그냥 홀딩하고 갈랍니다. 이렇게 하시네. 복불복이에요. 그죠? 홍콩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붕 들어가 있으면 뭐, 그게 재수 아닙니까? 이렇게 직장인들이 회의도 갔다 온다든지, 그죠? 결재받으러 갔다 왔는데, 너무 급등나가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거 하셔야 돼요. 좀 안정성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 공사 때문에. 야, 삼진전자 15% 가겠다. 아이. 야. 띄엄띄엄 봐도 두개 확실하게 처리하십시오. 슈프리마 절반 던지랬고, 경롱 절반 던지랬습니다. 잘 챙겨야 돼. 요. 야, 대덕전자 던지라 소리 안 하죠? 더 갑니다. 이거 삼지전자 던지라 그럽니까? 16% 간다. 예야! 지켜봅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고 있고요. 개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크로스 되면서 강하게 땡기는지 여부, 외국인 선물 매도세 줄어드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자, 옵션, 콜 옵션 대박 났겠는데요. 70%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주 뭐 바다닥 그린 거 좋아하시죠? 닥터케이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으로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시면서 옵션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까질 때 더 많이 까져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안정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개별주들 막 날라댕기는 건 날라가는 면만 보지 마시고 빠질 때 많이 빠진다. 그거 한번, 그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 넣었거든요. 며칠 매수세 들어왔던 거 차익 실현 좀 넣는 것 같으니까 슈프리맛 절반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삼시전자 안 던져. 미쳤어요. 이거 17% 갑니다. 삼지전자 던지란 소리 1도 안 했어요. 그냥 쭉쭉쭉쭉 갑니다. 이야. 대덕전자도 날라가죠. 이야, 던지는 소리 안 했습니다. 사 그랬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샀어. 3분의 1, 3분의 1 정도 던졌거나 절반 정도 던진 정도밖에 안 돼.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사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챙겨 먹고 또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다 홀딩. 죽인다 그냥. 이야. 야, 여러분들께 20%짜리 수익 좀 안겨드리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되게 기원했어요.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슈프리마 30%, 삼지전자 20% 이상,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23%, 24% 육박, 그 다음에 대림산업 15% 이상, 현대차 10% 이상, 대덕전자 이거 날아가고 있고, 현대차 다 던지지 말고, 다 던지지 말고 어저께 위치 비슷하죠.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14만원 깨진다 싶으면 차익 실현 딱딱 하면서 5일선 깨지는 음봉 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여기 14만원 딱 무너지면 절반 이상 던지십시오. 3분의 2 던지십시오. 그리고 더 쳐지면 상황 봐가면서 더 차익 실현 해나가십시오. 여기 안 깨면 조금 더 홀딩 가능. 외국계 막 싸들어오고 있어. 닥터케이 뭐라고 그랬죠?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잊자 저번 달은 잊어버리자.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시장의 주축이라 그랬습니다. 자, 흔들흔들하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요거 딱 무너지면 3분의 1 던지고 더 무너지면 3분의 1 더 던지면 3분의 1 들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은 조금 더 상 보면서 홀딩 더. 기아차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야우. 기아차도 갖고 있죠. 머리 좋죠. 닥터 K. 그죠? 기아차.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혀가지고 좀 흔들흔들 할 수는 있는데. 42,000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 아시겠죠? 42,000원 깨지면 던졌다가 다시 여기 41,000원권에서 반등 넘으면 다시 사놓을 줄 안다면 그렇게 하세요.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죠? 왜? 기아차 잘 갔었는데,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그죠? 우리 그 의견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멕시코 이슈 없어졌으니까 이제 별로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외국계 막 들어오네. 쉽게 던지지 마시라. 홀딩 라인, 아, 차익 실현하는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들어가시라. 야, LG전자. No. 시리님, no. 기다리세요. 75,000원 오면 추가해도 추가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자, 기관도 코스피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야, 닥터케이 그거까지 맞췄잖아. 자,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주춤주춤하고 코스피가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코스닥이 장권까지 왔거든요. 캡처한 거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 그죠? 그것도 맞췄어. 코스피 쪽으로 이제 돌아온다. 시리님,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건 유료 채팅방에만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못 들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늦어도 만기일 전후까지는 이제 코스피로 들어온다. 다음 주에는 아마 코스닥 주춤하고 코스피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롱 느낌이 온다고 담아라 그랬어. 그죠? 경롱 느낌이 온다고 담아라 하니까 바로 가잖아. 그죠? 시장 돌아서고 있는데 쫄 필요 없다 그랬고 더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여드려야 믿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경로 볼뱅 수축의 이평선 밀집 어저께 3시였습니다. 더 담아라 그랬습니다. 느낌이 온다. 그리고 자, 지금은 코스닥에 물리는데 어저께 11시에 그랬습니다. 이제 바뀔 가능성 하루 이틀 이후에 그죠?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닥 간다 그랬어요. 그대로 적중. 걘또 아니에요. 그죠? 안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날려드렸던 채팅 시간 확인되는 거 보내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저점 매수, 저점 깨지면 살수 있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려면 살수 있다. 퍼펙트. 갑니다, 이것도. 그죠? 가요. 그죠? 자, 5G가 미쳐가고 있는데, 삼지전자 날아가고, 경롱, 적당히 챙기면서 가고 있고, 절반 이상 던졌어요, 이거. 왜? 볼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좀 주춤해지면 또 사놓으면 돼요. 슈프리마 다안 던졌습니다. LG전자 살까요? 노 그랬습니다. LG전자 살까요? 노 그랬다고요. 왜? 여기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약간 처질 수도 있거든요. 처지면 어떻게 한다? 다시 더 사놓을 겁니다. 그러면 반등 딱 놓으면서 완전 플러스권 전환 가능하고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조금 시장 주춤하거나 LG전자 단기간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해지면 거기에서 사놓는다고요. 교체 매매. 그죠? 끝내주기 가던 놈이 이제 조금 주춤주춤하죠?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럼 챙겨나가면 돼요. 조금씩. 다 말고. 조금씩 챙겨나가면 됩니다. 자, 외국인 선물 1600개 가까이 매도하다가 800개 가까이 회수하면서 환매수하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개인은 2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매도 물량 줄입니다. 아, 매수 물량. 이거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확 전환하면서 전고점 뛰어넘으면 베리 굿. 자, 현재 현물은 기관외국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확 전환하면서 시장 끌어당기면 베리 굿. 자, 이런 걸 누가 무료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그죠? 누가 무료해서 이야기해 주면, 누가 무료 채팅방에 이런 거 날려 줍니까? 안 날려줘요. 날려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선생님 하면서 가서 딱 배우겠습니다. 잘 맞는 사람. 택도 없는 사람 말고요.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배우는 거죠. 셀트리온 아직 양호합니다. 여기 밑으로 깨면 안 좋아요. 19만 5천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나머지 다 향후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죠? 자, 슈프리마 삼지전자 경롱은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 손가락 안 빨고 차익 실현, 빠지는 거 눈으로 눈 뜨고 안 쳐다보고 차익 실현하면서 챙겨 나가고요. 시리님, 13,000 목표치를 했고, 13,000 찍고 좀 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반 챙깁니다. 월성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할줄 아는 사람 밑으로 처지면 사고 팔고, 가능한 사람 사고 팔고, 여기 끊어 먹었던 사람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 코스닥은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세 나왔고, 120일 저항권이란 것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코스닥 사던 거 멈추고 매도 때리고 코스피를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 지지와 저항과 여러 가지 기본 정석적인 내용으로만 공부가 돼서도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양호하고, 자, 콜옵션, 풋옵션 지금 막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죠?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으면 무리 없고, 자, 이제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요.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그쪽으로 안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인 선물 17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한 800개 걷어들이니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강하게 더 끌어당기는지 여부 보시고, 아까 저는 이거 아침에 체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6% 상승, 나스닥 선물 0.30% 상승,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10시 반에 중국, 금요일 날 휴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고,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더, 데미지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죠? 그 상황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닥터K 방송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 들고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상처부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